1단계는 근데 약하다고 들었어요 제가. 개 무서워. 하나 한번 할게요. 에. 하나. 아! 그러니까 얘는 워시 되고 워싱시 아니고 워싱시 아니고 워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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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그 택배관 콘텐츠로 돌아왔고요. 저희가 받은 선물들 한번 열어보는 시간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뭐 제품 추천, 광고, 홍보 이런 거 아니고 진짜 말 그대로 받은 선물들 특징들 위주로만 이렇게 빠르게 알아보고 가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가 보시죠. 네. 짠. 따란. 아니. 와 무서워요. 와. 샤이샤이샤이의 리포 좀 히알 수딩 크림. 샤이샤이. 샤이샤이. 얘는 탄력 크림이고 얘는 수딩 크림이에요. 얘가 수딩, 얘가 리페어입니다. 조금 더 얘가 꾸덕해 보이죠? 리포줌이 뭡니까 여러분? 그냥 알아두시면 좋은데 리포줌은 공법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자기자기 쪼개가지고 흡수를 더 높인다는 그런 공법 중 하나인데 옛날에는 뭐 특허처럼 이렇게 나왔는데 요즘은 워낙에 제조사들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여러 제조사에서 이제 리포줌은 그냥 공법을 쓰는 것 같아요. 다음! 포리트 편지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티벳 동생님께. 뭐야 글을 아이고 엄청 길게 쓰. 저장 스킨케어 브랜드 포잇 담당자 김지수입니다. 지수님 하이루. TMI로 제 남자친구도 티동님 영상 보고 따라합니다. 오 진짜 TMI인데 너무 좋았어요. 아줄렌 클레이 마스크 2폼. 마스크 2폼이래요. 마스크에서 2폼 폼 클렌징. 클레이 팩과 클렌징 폼이 하나로 합쳐졌대. 오 이거 좋은데? 짠. 요렇게. 우와 아줄렌 콘셉이라고 파란색으로 나온 거야? 이렇게? 이거 봐요. 정수님이 위에서 편집 중. 팩으로 사용 시 클렌징 오일 투 폼, 클렌징 워터 투 폼은 본 적 있는데 마스크 투 폼은 또 처음 보네요. 자, 마리브 해초 수딩 크림. 카프릴릭이 들어갔네요. 보습력이 좋아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이거 약간 군대에서 많이 썼던 닥터지. 진짜네. 그 수분 크림. 그러니까 그 제형도 엄청 굵어요 이렇게. 큰 특징은 없습니다. 그냥 진정용 수분 크림으로 좋네요. 다음 무슈제이 하이드로 선 에센스. 남성 브랜드인데 그냥 깔끔하게 생겼습니다. 엄청 묽은데? 와, 약간 선크림 발랐을 때 끈적이는 느낌 싫어하는 분들 바르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죠. 유기자차 선크림의 단점. 꼬리꼬리한 냄새는 피하지 못했다. 파손주의. 아 이거 뭐지? 얼리? 얼라이프? 되게 힙한 상자에 왔습니다. 립밤이에요 립밤. 힙한 스트릿한 브랜드들 특 지구본 모양이 있음. 립밤 와우. 오브제가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약간 돌연변이 같아. 향은 어떠세요? 아무 향 안 나요. 사용감도 똑같아. 아 그리고 여기는 스타일링 젤입니다. 네 이게 헤어 젤, 이게 스프레이. 요즘은 스타일링 젤을 잘 안 만드는 추세거든요 사실. 오랜만에 이런 형태가 나왔습니다. 아마 젖은 머리 할 때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써볼게요 저도. 다음. 아 에뛰드다 이거. 핑크. 박스 색깔부터 벌써 공주님. 남자는 핑크를 입는다고. 핑크 옷 없잖아요. 맞아요. 와우. 스파츌라. 에뛰드에서 그 제일 유명한 파운데이션이 뭡니까? 더블 래스팅 파운데이션. 이 친구. 굿. 아 색상별로 주셨네. 디자인 봐. 젠더리스한 감성으로 이제 풀어가지고 되게 상반되네. 핑크핑크 할 줄 알았는데. I'm on the next. 박스에 You're our philosophy. 너는 나의 철학이다. 이 문구가 있으면 뭡니까 여러분? 눈 안 떠보고 맞춰보게. 하나 둘 셋 넘버진. 이번에 새로 나온 그거네요. 넘버진의 비타민C 뿌려 만든 글루타치온 필름팩. 글루타치온 리포솜 5만 ppm. 나이아시나마이드 5만 ppm. 고농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도 있어 앞에. 여기 더 가까이 있잖아. 아까도 말했죠. 글루타치온 리포줌이면은 아 글루타치온 조금 더 잘게 쪼개서 좋게 만들었거나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비타민C 파우더가 뿌려졌다고 하니까요 밤에 쓰시는 게 좋겠죠. 다음 Are we married? 샴푸인데요 샴푸? 이렇게 트라이얼 키트까지 조금 감성적으로 비터 버터 바디 워시 키트래요. 약산성 여드름 케어 아하 바하 파하 라하 성분으로 여드름 기능성 바디워시인데 여기에 프로바이오틱스 그러니까 약간 피부 장벽 건강에 좋은 넥스트 VU 뷰라고 요번에 그 이게 되게 특이한 게 어머 앰플 클렌저래. GS에서 만든 브랜드입니다. GS 앰플 클렌저는 보통 언제 쓰냐? 1차 세안으로 씁니다. 1차 세안 그 클렌징 밀크 같은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토너 핑크 비타민 B12와 우유 단백질 추출물. 유당이어서 안 되겠네요 쓰면. 아 저 유당 불렀지. 다음. 아 해설인 그 스팟 케어로 유명한데 스팟 패치. 아 얘는 클리어 젤까지 이렇게 같이 있네요. 이렇게 클리어 패드도 있답니다. 설명이 그냥 애초에 이렇게 나와. 비포 아크네 애프터 아크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하이드로 콜로이드 마데카 패치 같은 거고 빅 패치 따로 나오는데요. 이렇게 동그라미 타원형이야. 다음 신기한 그림의 교류. 특이하다.
토르호? 이거 뭔지 아세요? 저는 알아요. 그 온천 사우나에서 이제 약간 좀 영감을 받아가지고 만든 팩 같은 거 파는 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네이버 블로그 할 때 리뷰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제 기억으로는 네이버 검색량이 정말 많았어요. 정말. 짜란. 어머 대박. 얼굴에다 바르는 용 브러쉬도 있어. 와우. 이거는 뭐 달아놓는 것 같은데 뭘까요? 아 비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 이렇게 해놓고. 응응. 냄새. 때비누. 그냥 목욕탕 비누의 향이 나요. 진짜 리얼 목욕탕 비누 향. 오! 오 이건 향 되게 좋아요 이거. 머드팩. 머드팩. 숲 냄새? 그러니까 사우나 콘셉트이기 때문에. 오! 이건 또 다른 팩이야. 다음. 슈퍼 이지 다크 서클 커버 아이스크림. 아이크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가지고. 24시간 동안 지속하는 손쉬운 한겹 커버 아이크림. 색깔 두 개로 나뉘고요. 이게 뭘 의미하냐. 아이크림 성분이 좀 들어있는 컨실러. 다음. 아토덤 2인원 오일. 짜란. 바이오더마 꺼네요. 그러니까 결정동과 영양 보습을 한 번에 영유아 예비맘도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저자극 안심 포뮬러. 근데 여기에 특징 아하가 들어있습니다. 아하가 뭐죠? 아하 각질 관리. 맞습니다. 그 각질 제거 중에서도 이제 결정돈 보습 오일 겸 각질 제거도 같이 해줄 수 있는 겁니다. 클렌징 오일 아니고요. 오일. 페이스 앤 바디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랑 몸에 전 개인적으로 이제 로션이나 크림 같은 데다가 조금 섞어서 쓰는 거는 어떨까? 정수님 합류. 방문 판매. 야 조선미녀. 조미. 조미. 예. 네. 조미료 아니고 조선미녀. 국내보다 해외에서 좀 더 강한 브랜드라고 할 수 있고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약간 한방 콘셉트입니다. 그거 아세요? 옛날에 그 탈모 샴푸 유명한 거. 댕기머리. 그렇죠. 아. 댕기머리나 려 이런 콘셉트보다 조금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한 곳이에요. 한방 콘셉트이옵니다. 조선의 마지막 화장품. 일단 홍삼 냄새 안 나고요. 야 이거 보십시오. 궁서체로다가 이렇게 글을 써버렸어요. 비싸고 울잔 엄마 화장품으로 여겨졌으나 이런 게 좀 프레임으로 갇히는 게 안타까웠다. 그러니까 그냥 옛날 거에다가 조금 트렌디한 감성을 얹었다 이런 소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유독 한국 시장에서만큼은 자신이 없었습니다. 어머 꽤나 솔직한 글을 또 남기셨나요? 그렇지만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브랜드에 대한 자신감을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냐? 여기 인삼 아이크림, 인삼 선세럼, 병풀 비타 세럼, 맑은 쌀 선크림, 산들 쑥 선스틱, 인삼 에센스 워를. 다 구수하네. 화장품계 오설로. 디자인은 생각보다 평범해요. 어때? 냄새가 안 나는데. 그러니까 안 나요. 다음. 닥터 자르트 시카페어. 와. 와 대박. 귀엽다. 구급법이라고 옛날에 해보셨나요 다들? You I just fall in love. 안 돼! 이거 진짜 유명한 거. 예예. 얘도. 아 이건 진짜 울릉에서 한 번쯤은 본 이 캡슐. 이거는 압출하는 건가? 우와 얘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크림에다가 덜어서 쓸 때 그 옆에는 걔는 뭔지 모르겠어. 아 알았다! 다 쓰면은 여기 넣어갖고 짜서 쓰라고. 아~ 이렇게 짜서 쓰라고. 아~ 짜서 이렇게 리페어 크림. 얘는 수분 크림처럼 발리는데 보습감이 꽤나 느껴지는 제형이고. 아 외국 콘셉트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외국에서는 로션이 토너인 거 아시죠? 그래서 트리트먼트 로션이라고 나왔는데 토너고 얘는 세럼입니다. 이건 뭐예요? 걔는 아까 그 토르호흡 요거 쨍 다음 뭐죠? 다운데. 한 번쯤은 다 써봤다는 브랜드. 와. 저희 사실 지난번에도 판테놀 나왔던 거 아시죠? 패키징이 리뉴얼 됐다고 한 번 더 보내주셨나요? 예. 이거 그거 아니에요? 포토샵에서 폰트 바꾸기 전에 야 폰트 왜 이래? 했을 때 그 폰트. 아니, 너무 구수하잖아. 자 여러분 뭡니까? 화장품도 결국에는 유행과 트렌드입니다. 옛날에 영양 크림이 좀 유행일 때 있잖아요. 달팽이 크림, 스네일 크림 이럴 때 약콩 크림 해가지고 영양 크림이 유행했었다고. 근데 이제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약콩이 죽었어요 그 이후로. 영양크림 라인에서 죽었던 라인을 다시 살리려고 한 거예요. 판테놀, 세라마이드가 판테놀. 잘 들어있는 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장벽크림 중에서 발림성이 유분기 없는. 맞아요. 유분기 없는 발림성이라서 번들거리지 않고 그냥 매트한 느낌. 세럼도 좋습니다. 보습력 부족하신 분들이 이거 쓰면 되는데 속건조 잡기 좋은 촉촉한 세럼 앰플. 다음 마피타 레이저 재료 제모 의료기기. 아 오. 이거는 사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제가 그 왁싱을 이제 좀 하잖아요. 근데 배털, 겨털, 베렌나루 아래쪽 털, 비키니 라인. 근데 그 라인에 털이 자라면은 제가 트러블이 정말 잘 나요. 각질 제거하고 보습제 발라주고 막 그딴 말 있잖아요. 당연히 알죠. 저도 왜 모르겠어요. 했는데 계속 나는 거예요. 브라질리언을 제외한 요런 라인은 레이저 제모기를 그냥 해야 되겠더라고요. 실을 말리겠다? 실을 말려버리겠다. 그냥 이쪽 종자를 없애버리겠다. 이거는 추천을 누구한테 받았냐? 레이저 제모 받고 있는 그 일산에 제가 다니는 피부과가 있어요. 거기 피부과에서 관리사분께서
쓰시는 거. 그래서 아, 라피타 그거 조사력도 좀 약하지 않냐 이랬더니 아 흔히들 아시는 라피타가 그 요렇게 생긴 건데 기역자로 생긴 게 있대. 그거는 쿨링 기능이 가미됐다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얘는 브라질리언까지 가능하다고 여기 설명서에 나와 있대요. 조사도 50만엔가 그러니까 거의 반영그라고 보시면 돼. 가격대는 20중만이었습니다 오. 미쳤다. 여기 비키니 라인이라고 써져 있어. 아. 비키니 라인 그러니까 여기까지 제가 말했던 방광존 내정근 얘는 한번 바로? 아니요 갈게. 워터픽도 했는데 이거 지금 한번 조사 보시죠. 얘를요? 약간 무서운데? 그래서 정밀 조사창이 있고 넓은 조사창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넓은 조사창이 이미 지금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 오! 웬일이야. 와우. 1단계는 근데 약하다고 들었어요 제가. 아파요? 아, 약간 뜨거웠어요. 한번 털이는데. 너무 놀래라. 아 무서워. 털이는데 원래 하면 안 되는데? 아 한 번만 할게요. 진짜 썸네일 때문에 한다. 아! 다리 털. 아 개 무서워. 하나 한번 할게요. 에. 하나. 타는 냄새 난다. 근데 생각보다 아프지 않네. 와. 오. 형 꼬부랑 털 됐어요. 아 확실히 쉐이빙을 하고 해야 되네. 얘 뭐예요? 코쿤캅 아니고 비오캅. 뭐야 이게? 비오캅 샴푸입니다. 2인1 샤워 샴푸. 그러니까 얘는 워시 되고 샴푸도 되고. 워싱시 아니고? 워싱시 아니고? 워싱시? 워싱시? 죄송해요. 이탈리아 거네요. 아 진짜요? 아니 이게 한국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동주님한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이탈리아에서 보고 오 와우 이러면서 보냈을 거예요. 와우 맘마미야. 아 얘 뭔데? 뭔데? 너 뭔데? 니 뭐 되나? YBK래요. YBK 그 금융도 아니에요? IBK고 그거. 아. 얘도 클린 더마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뜯는 게 되게 특이하게 됐어. 이렇게 퍼플띠 퍼플고릴라에서 저희 제품 리뷰를 보고 새로운 제품이 또 있다! 뭐야 이거 브라질리언 제모기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 이렇게 징 하면은 밀리는 몸에 쓰는 트리머 그거예요. 저는 털이 까끌까끌한 걸 싫어해서 그런데 털을 남기는 분들은 이거 추천. 똑똑한 김서린 망지 욕실 거울. 호텔 가면 있는 그 면도하는 확대 거울 있잖아요 이렇게. 아 그건가 한번 열어보시죠. 해남처럼 해남 비디 확대돼요? 아니 이거 그거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압착시켜가지고 마침 제가 샤워하는데 거울이 없기는 해. 오케이 한번 써보고 얘기해 카이. 다음 헤어 플러스. 이거 너무 좋아요. 저도 이거 제가 후회했던 게 뭐냐면 이거 정수님한테 그때 택배깡으로 이거 드렸는데 드리고 나서 약간 후회가 되더라고. 내가 썼어야 되는데. 와 좋은 아니 졌다 뺏는다? 아니 그거 아닌데 저같이 좀 애매한 머리 중간기장 남자. 중간기장 남자들은 사실 근데 트리트먼트 잘 안 한다고. 솔직히 양심에 손을 얹고 얘기해봐. 이게 양심이 여기구나. 귀찮아서 잘 안 해. 형 트리트먼트 해? 다 하는데? 저 한다는데요? 너 안 하잖아. 개소리 하지 마. 니가 트리트먼트를 언제 했어? 니가 여기 있어. 니 샴푸만 하잖아. 아니, 나 쓴다니까? 니 트리트먼트 못 써. 개소리야. 근데 너가 나보고 써야 했어, 트리트먼트. 그러니까 많이 배운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귀찮아가지고. 5분에서 10분 기다려. 너 5분에서 10분 기다려? 노래 하나 들어. 아니, 지랄하지 마, 니가. 트리트먼트 하고 5분. 양치해, 양치. 기다려? 어, 양치하면서. 그래? 언제 그렇게 됐냐? 늘었다. 그러게요. 오일도 하고. 야. 오히려 저희보다 잘 알지. 아, 그니까요. 친해? 네, 아무튼 결론은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뿌리는 거라도 쓰는 게 좋다는 거죠. 컨셉이 두 개인데 얘는 워시 오프 닦아내는 거. 제가 귀찮다고 한 거. 이런 워터 에센스 이런 거는 가벼운 대신에 머리 안 감아도 되고. 제가 요즘 단계를 어떻게 쓰냐면은 오늘 기분이 좋은 날이야. 내가 안 귀찮아. 그럼 얘를 샴푸하고 나서 얘 쓰고 물로 닦고 머리를 말려. 근데 귀찮아. 그럼 그냥 얘를 써요. 머리 감고 나서 샴푸만 하고 머리 말려주기 전에 젖은 머리에 얘를 발라. 그리고 오늘은 드라이를 하고 밖에 나가야 돼. 그럼 드라이하기 전에는 얘를 발라줘요. 다음 티비통색 아로마티카에서 보내줬습니다. 머리 쪽으로 좀 좋죠? 아 알죠. 뭘로 하세요? 여기가 여성 청결제로 유명합니다. 아, 진짜요? 네. 바디오일? 발사다! 이렇게 여기 이렇게 어디 왜 이래? 어디에 발사를 하면 되는지 이렇게 나와있고요. 발사도 이렇게 아 죄송해요. 아 진짜 노린 게 아닌데 아로마티카 죄송합니다. 네 바디 발사 이렇게. 오 이거는 원래 슈가 스크럽이 많이 쓰잖아요. 예, 예. 얘는 솔트 스크럽. 솔트 스크럽. 네. 근데 옆으로 네. 좀 누워있어서 많이 분리가 돼 있네요. 오. 어? 아 그런 어, 핸드크림. 남자는 원래 핸드크림 따위 안 발라요. 인정. 바르는데? 많이 상충되네요. 아니.
빡치네. 오 괜찮다. 괜찮아요. 매그놀리아 앤 샌더우드. 약간의 플로럴함과 우디함이 좀 애매하게 섞여있다. 좋다. 야 이거 아 오늘 왜 이렇게 꿀템들이 많아? 볼빅. 제가 예전에 지루성 두피염 되게 심했을 때 샴푸로 뭐 쓴다고 했죠? 볼빅 샴푸 디자인 리뉴얼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똑같은 볼빅 세부 샴푸예요. 지루성 두피염이 만약에 좀 심하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스케일러랑 약국에서 니조랄 샴푸 쓰시면 되는데 본인은 매일매일 관리하고 싶다. 그냥 샴푸도 그런 걸로 쓰고 싶다. 이거 좋아요. 여러분 저희가 화장품 진짜 잘 쓰는 브랜드 중에 하나가 추가됐는데 폴라초이스라고 있어요. 제가 나이아시나마이드 그거 폴라초이스 많이 쓴다고 제가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이거 이렇게 생겼어요. 나이아시나마이드가 모공에도 좋고 항염에도 좋고 피부결에도 좋고 미백에 좋고 레티놀이랑도 심지어 궁합이 좋아. 근데 고함량이 될수록 끈적인단 말이에요. 근데 폴라초이스는 너무 촉촉해. 맞아. 아 맞아 발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좋죠. 네. 크림이랑 섞어 쓰기 진짜 좋아요. 물 제형 같은 느낌. 네, 네, 네. 그 끈적이는 게 많을수록 피부가 다 흡수를 못해요. 근데 얘는 가볍기 때문에 첫 단계로 발라주기 좋다. 바로. 그리고 날아가는 느낌이 아니에요. 맞아 맞아 맞아. 콜라겐 펩타이드 부스터 이렇게 있어요. C까지 있어요 이렇게. 요거 클렌저. 형 맨날 약산성 클렌저 야 알칼리성 클렌저 요즘 뭐 사용하지 알려줘 맨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진짜 많은데 요거 많이 쓴다고 제가 맨날 얘기 드리긴 했었거든요. 얘가 기름기도 잡아주는데 약산성이에요. 그리고 바르는 각질제 제거제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바하 저는 이거 좀 특히 잘 쓰고 있는데 이게 인기가 진짜 많아요. 그리고 아하 저는 이거 좀 따가웠어요. 저도 따가웠어요. 네. 좀 섞어 쓰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얼굴에 직방으로 하지 말고 아. 클렌징 밤까지 있습니다. 튜브 타입은 짜가지고 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생적이다. 지금 저희가 써보고 너무 다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함량인데 사용감이 좋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 거거든. 어떻게든 내년에 저희가 마켓으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근데 갖고 오고 싶어. 입소문으로 진짜 유명해진 브랜드이기 때문에 여기는 다음! 이 뭐야? 향수다! 괜찮은데? 오늘의 룩에 맞는 향들을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각자 가져가고 싶은 향 하나씩 가져가십시오. 아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쓸 수도 있네요. 여자분들은 이제 파우치에서 이렇게 꺼내갖고 어? 뭐야? 아 이거 그냥 향수 얘기하면서 발라줘야 돼. 뭔지 아시죠? 나 향수 좀 잠깐 바를게 하면서 이러면 너무 티나니까. 몰라 존나 진짜 똥이야. 야 그냥 이거 다 먹고 나서 우리 그냥 롯데리아 갈래? 요즘 토네이도 개맛있는데. 근데 롯데리아 너무 뜬금없어. 왜 갑자기 급식충 아니 그냥, 그냥 본인이 먹고 싶은 거 지금 튀어나온 거야. 신세계 인터내셔널. 뭘까요 요번에는? 뭔데? 헤어 제품이네. 이거? 잠깐만 이탈리아 프리미엄 브랜드라는 거. 아니 이탈리아 사람들이 제품을 좋아하나 봐요. 디자인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Look at this. 와 메뉴가 아 메뉴래. 배고파가지고 배고파 지금. 품명이 엄청 많아. 품목이 엄청 많아. 진짜 많다. 자연에 가까운 원료를 썼대요. 카페인 성분이 함유된 라인을 저희한테는 보내주셨네요. 제가 탈모 있는 것도 어떻게 알고? 넘겨볼게요. 무슨? 아니 여기 써 있어가지고 모발 성장이에요. 거짓말 하지 마요. 웃어? 김써가지고. 오 뭐야 삼각김밥. 어런. 아 세럼이래. 이렇게 콘셉트별로 나눠 있고 그 안까지 들어가면 썩습니다. 안 돼요? 여기 안쪽까지 들어가면 안 돼요. 진짜요? 아, 과학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래서 역시 이과가 있어야 돼 세상에. 저 문과입니다. 표제님 말씀 들으셨죠? 그러니까 이 고무까지 쭉 빨리 올라가게 하지 말라 이런 거죠. 그게 아마 그렇게 안 해놓게 해놓았을 거예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조심하십시오. 다음. 센카. 아니 센카 저한테 왜 그래요? 아니 여기 아니, 몇 개를 보내주신 거야 도대체. 다음 마커스 마크 향수 뿌려보자. 나쁘지 않은데? 고급스러워요. 러뷰. 각종 마스크팩 주셨습니다. 팩 엄청 많아요 지금. 그냥 시트 마스크 아니고 겔 마스크여가지고 30분가량 붙이고 되는 거. 고기능성 세럼이나 앰플까지 바르신 다음에 붙여놓으시고 30-40분 동안 이제 핸드폰하고 책 보고 뭐 이러고 있으면은 흡수가 빨리 된다는 거예요. 다음 로우퀘스트. 모공보다 작은 188 달톤의 수분 보습 성분 인자 들어있대요. 토너 투 에센스 이렇게 해가지고 안 나오죠. 왜냐면은 여기 안에 이게 포장이 되어 있거든요. 오~, 오 매끈매끈. 다음 토리드. 요번에 시드니 콜라보래요. 뾰로롱 뇨. 크리에이터 시드니님 콜라보로 나왔다고 합니다. 와 무슨 물병이랑 같이 이렇게 엄청 크게 했네요. 아 공동 개발을 했나봐요. 셀메이징 콜라겐 라인 저분자 콜라겐 탄력 크림이 나왔습니다. 와 여기 안에는 마스크팩이 숨겨져 있어요. 미쳤다. 아 미쳤네. 이거 써줘야 되는 거야? 아 이렇게? 네. 다음 건기식입니다. 아 반호박이 판토텐산과 아연과 셀렌과 비오틴. 판토텐산 여드름 피지 조절, 아연 여드름 정력, 셀렌 모르겠고 비오틴 머리. 활성산소를 잡는데요. 지금 영양성분을 대충 보니까요 새알 먹는데 판토텐산이 높거든요. 판토텐산은 500ml에서 600ml 이상은 드셔야 여드름에 효과가 있는데 이거는 800ml가 들어있어요. 3캡슐에 여드름 피지 조절에 좋습니다. 끝. 어쨌든 오늘 그래서 이렇게 혼돈의 택배강 다 끝났고요. 택배강
화장을 저희가 지금 자주 못하는 이유가 한번 하고 나면은 요지경이 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품도 요즘 트렌드가 어떤지 이런 거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가끔씩은 이렇게 보는 것도 저는 좋은 것 같거든요. 다들 또 이렇게 제품 쌓이면은 한번더 리뷰하겠습니다. 안녕. 안녕.